날 두고 봐.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달라고. 끝내 저거만 하지 마. 어디쯤이야? 깜빡했는데 오늘 약속 못 지키겠다. 부장님 심부름으로 어디쯤 가고 있어. 심부름? 그럼 진작에 연락이라도 주든가. 여태 기다렸잖아. 알았어. 땜빵이었다고. 남자한테 차이고 나서 허전하고 외로워서 땜빵용으로 장난친 거였다고. 인생 선배로 말하는데 그런 좋은 마음 나 같은 거한테 주지 마. 누구한테도 길들여지지 않은 여자 만나서 새로 길들이고 추억도 만들고 네 식대로 사랑도 해. 짧은 시간이었지만 재밌었다. 잘 가. 너를 잊고 살 수만 있다면 내 가슴에 가시가 돼서 다른 사람 다시 만날 수 없게 떼어내어버린 내 가슴에 잘 자꾸 빼낼 수가 없어. 미리 말을 하지. 급하게 오느라 죽을 뻔했다. 내일 오는 거 아니었어? 깜짝쇼 재밌잖아. 왜? 나 없는 동안 바람 피려고? 피고 싶어도 필 사람도 없다. 세미나는 어땠어? 세미나랑 똑같이 뭐. 아, 참, 엄마가 전화했더라? 우리 신혼집에 갔었다며. 어. 아, 부장님 부부 화해 좀 시키느라고. 화해는 잘하셨어? 내가 누구냐. 깨끗하게 마무리했지. 이번에 점수 좀 확 땄다. 그래도 좀 그래. 아직 우리 둘이 살지도 않은 집인데 남 초대하는 거. 미안해. 어쩔 수 없었어. 그 덕에 점수 땄으니까 됐지? 알았어. 정말 부장님 맞지? 그럼 누구겠냐? 진짜. 어디니? 도서관. 지금 연락 공부하고 있어. 알았어. 어디라고? 선배! 무슨 소리 해? 도서관이라니까? 주부형, 내가 지금 도서관이거든. 뭐야? 나 죽었다! 왜? 우리 시어머니한테 걸렸다! 뭐? 시어머니 있어? 야, 언니, 야, 야! 부영이 들어왔죠? 귀신이네. 시방 술 먹고 잔. 아니, 약 먹고 잔디야.
여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왔어. 공부를 얼마나 시게 하는지 이번 주에 졸업도 하게 생겼어. 술 마셨죠? 말은 하나도 안 마셨다고 하는데 내가 안 봐서 알가니? 주부영, 자는 애 모두로 깨워. 일어나. 언니 언제 왔어? 너 술 마셨지? 안 마셨어. 딱 한 잔 먹었대야. 이럴 때는 쬐끔만 불고 넘어가는 게 나서. 오늘 처음이랴. 봐주고 넘어가. 아줌만 빠지세요. 요즘 애들 다 먹고 댕기는데 부영인 착한겨. 일어나봐. 걸어봐. 정말? 언니 미안해. 친구 생일이라 딱 한 잔밖에 안 먹었어. 앉아봐. 어지간히 혀, 어지간히. 죽을 때도 아니구먼. 아줌마. 어차피 나가도 문 앞에서 다 들을게요. 보지 마로. 난 없는 사람이요. 주부형. 언니가 분명 말했지? 통금 시간 지키라고. 10시까지 들어오는 거 쉽지 않은 거 알아. 내년에는 10시 반, 내후년엔 11시. 그런 식으로 늘려줄 생각이었어. 요즘 세상 얼마나 무섭니? 그렇게 술 먹고 늦게 다니다가 뭔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할 건데?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지 몰라? 놈들이 들으면 엄마인 줄 알겠네. 기특해서 그래요, 기특해서. 나도 알아, 오영이가 부영이 키운 거. 아버지가 가르쳐주신다는데 고세를 못 참아? 어른한테 제대로 배워야지. 지들끼리 부어라 마셔라. 지 몸뚱이도 못 가누고 길거리 여기저기 아무데나 토하고 울고불고 싸우고. 얼마나 꼴불견인 줄 알아? 아버지 욕먹혀. 술 먹지 말라는 거 아니야. 어른한테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마시라는 거지. 무조건 대학 들어갔다고 술부터 먹고 취해서 방탕하고 이성 잃는 거 정말 싫다. 안 그럴게. 나도 그런 거 싫어. 그런 놈이 도성에서 공부한다고 거짓말하고 그런 짓을 해? 잘못했어, 언니. 일단 자. 술 깨면 얘기하자. 할 말 다였구만. 술 깨면 또 하려고? 하기는 오늘 부영이 제사날 되는 줄 알았는데 술하게 넘어갔다. 부영이 한 거 몽땅 다 알면 뒤집어질 거인데. 또 뭔데? 아니야 언니. 돈은 없어. 진짜야. 아, 왜 그래? 어영이가 큰 소리 내는 것 같은데. 참아요. 에? 그래! 당장 이혼해! 당장!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! 야! 야! 누가 겁나? 아유! 이놈이야! 팔 앞에! 야! 팔 앞에! 아유! 아유! 진짜 이놈이야! 조용히 하세요!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사람이 뭔 말이 많아? 좋게 좋게 하세요. 일단 가라앉히시고. 아, 이혼하기 뭘 이혼합니까? 극한 일로 이혼하면은 세상에 이혼하는 사람 하나도 없겠네. 그냥 좋게 좋게. 에? 뭘 좋게 좋게야? 지경사 일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. 서로 취급한 거 안 보여? 당장 진단서 끊고 서로 맞고소하고 이혼해야지. 이혼은 말리셔야죠. 폭력을 말려야지. 이게 바로 가정폭력을 조장하는 거야.